사당역에 있는 병원에서 오래 계셔. 원래는 그 근처에 개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개업을 하는 게 훨씬. 선생님 개업하신 다음에 깨달은 게 제일 많으세요. 어제 원래 머리 잘라야 돼. 머리 똑같으시대요. 그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견주관절 중심.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성창원입니다. 주로 어깨 쪽, 상지 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제가 말주머니 별로 없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혼자 떠든다는 게 되게 좀 어색해. 잘 들어줄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불이 들어오면 조용히 있으면 갑자기 긴장이 확 되는 것 같은데. 석회성 힘줄염, 석회성 건염이랑 MRI를 찍지 않는 이상은 진단이 잘 안 돼. 엑스레이는 무조건 정상이고. 청년 몇 분 정도 오세요? 저 이제 초창기라서 지금은 한 80명? 처음에 초창기에는 6명?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간판을 걸어놔도 이게 병원이 생겼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아프지 않는 이상 몰라요. 큰 병원 계시다가 개업한 지 한 1년쯤 되셨잖아요. 큰 병원에 이제 취직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자기 환자 진료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큰 병원에 있을수록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환자들이 믿고 자기가 끝까지 있을 수 있으면 큰 병원에서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죠. 병원을 내가 개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20년, 30년 그렇게 그냥 그것만 하고 살기가 너무 좀 뭐라 그러노 그냥 배부는 소리인데 그냥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돼서 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근데 너무 늦으면 못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드네요. 병원 이런 고민 많이 했죠? 왜? 처음에 연세분인 줄 알았어요. 환자분이 연세분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주위에서 혼풍병원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혼병원 진짜 이름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보고 막 제가 어깨를 하니까 견을 넣으니까 이게 동물병원 이름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견자를 넣으니까 막 답이 없더라고요. 연세는 내가 포기를 못할 거고 내가 빡빡 우겨서 혼 써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되게 싫어해요. 정형외과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형외과 하여튼간에 저희 트레이닝 수련이 과정 중에서는 제 때는 정형외과가 가장 힘들었고 제 나름대로는 힘든 과를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제일 처음에 선택하게 됐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후회는 없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트레이닝 그 받는 과 중에 가장 공기가 제일 세죠. 의과대 올 정도면 되게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맞거나 뭐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또 정형외과도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 정형외과는 연세 드셔서 퇴행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제일 많아요. 관절도 그렇고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많았어요.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형외과는 예전에는 다쳐서 부러지고 뭐 이런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생활수준도 높고 복교도 잘 지키고 해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퇴행으로 최근에는 몸짱 열풍이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는 무조건 어깨 높이 위로 팔을 올려서 하는 운동 자체는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깨 아픈 환자들은 어깨 높이 아래에서 쓰는 건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고 보통 어깨 높이보다는 위로 올릴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어깨 아파서 오는 경우가 이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탁구하고 수영 자체도 이렇게 계속 팔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영 이런 운동은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는 어깨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죠. 어깨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관절들은 퇴행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낫더라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는 퇴행성 질환이지만 또 한번 치료하고 나면 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또 많아서 제가 다른 관절을 여러 가지 치료해봤지만 만족도가 꽤 높은 관절이 아닌가.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환자분 말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뭐 집안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든 이야기 많이 하죠. 아픈 이유를 왜 아팠는지를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계속 듣습니다. 직원들이 데리고 나가요. 이제 환자 아픈 게 아파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거 이런 거 겹쳐서 아픈 경우도 꽤 있으니까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주면 이제 환자가 조금 치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싸운 경험을 구독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